예, 각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운명적이고 숙명론적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미 잘 될 게 예비가 되어 있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생존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우리 국민 고통지수가 10.6이래요. 역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해결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생존 자체가 힘든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보면은 그래 뭐 스티븐 잡스도 뭐 그렇게 대부호인데 50대 죽었잖아. 짧다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뭐 90세, 100세까지 막 살았다는 분들 옆에서 보면은 난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잡힌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 있어요. 너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다 잘 된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다 돌본다. 약속을 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안 버린대요 하나님이. 안심이죠. 또한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꼴깍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눈 감을 때까지 다 지켜보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리 오라니까 뭐가 겁나요. 무리를 막 걷잖아요. 그러다가 바다를 본 순간 풍덩 무서워서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다가 또 세상 나가면은 덜컥 겁나가. 공과금 뭐 내야 되는데. 카드값 내야 되는데. 아이폰 새로 나온다는데. 뭐 돈 들어갈 때가 막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분명히 약속했어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순간까지 다 보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은요, 열매 맺는 존재예요. 다 잘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화과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말라버렸어요. 사실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피는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비유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못 맺었을 때 저주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열매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풍요의 상징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무화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다음에 나뭇잎 가린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갈았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치마로 삼으면 그 사이로 잘 보이는데 오동잎 정도는 돼야지. 제가 막 20대 때 어디 살았던 집에 오동나무가 이만큼 큰 집이 있었어요. 오동잎 한 잎도 있고 그런 노래도 있는데 오동잎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 20대 때 그때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밑에 층에 그냥 오동나무가 톡톡 떨어지면 아저씨가 밑층 1층에서 막 욕을 하면서 쓸고 있었어요. 오동잎 정도 되면은 잘 가려지는데 무화과 잎 그래도 무화과 잎은 한 두께는 한 1m 좀 넘고 가지는 5, 6m 정도 퍼져 있어서 굉장히 그늘에 피하기 좋고 사케오도 이 무화과 나무 이런 데 딱 숨어가지고 예수님 다 봤잖아요. 나 못 보겠지 하고 봤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거 왜 다 무화과를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에는 뭐 우리나라 김치 같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무화과 여러분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근처에 무화과 휘낭집 하시던데 우리 집사님 스위트블루 가서 무화과 휘낭시에 하나 사드세요. 뭐 발음도 힘들어요. 휘낭시에. 예수님이 왜 저주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이었잖아요. 그때 신이자 인간의 몸을 덧입을 때라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는 아무나 먹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배고프니까 따 먹으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저주를 했대요. 이건 뭐 잘못된 악설이고 40일 금식하신 분이 뭐 그거까지 그 뭐가 힘드시겠습니까?
더구나 필 때가 아니었어요. 네? 무화가 뭐예요? 없을 무 꽃, 꽃이 없고 열매만 있는 게 무화과예요. 성도는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떤 열매든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도 맺고요. 어떨 때는 물질의 열매도 맺고요. 어쩔 때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보람된 봉사의 열매도 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 자녀로서 좋은데 묻어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엄한 거, 생명이 아닌 것이거나 안 자라는 거. 가령 여러분, 뭐 저는 주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주식도 성장할 때 딱 심어놓으면은 막 엄청 성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한 거 상장 폐지될 거, 이거 묻어놓으면은 다 휴지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좋은 곳에 묻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서 늘 나는 좋은 곳에 묻어놔야지 하면서 잘 될 것이다 하면서 묻어놓으면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주죠? 아예 묻어놔도 안 돼. 끝났어. 네 인생. 뭐 별것도 없어. 지금 너 지금 40대, 50대야. 이제 끝났어. 그런 마음가짐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뭘 심었더니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뒀어요.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얻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안 묻었으면은 열매를 어떻게 거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에 묻으면 돼요. 누가 어디에 묻어야 되죠? 예수님 보내는데, 예수님이 하라는데. 여러분, 취미도 영적인 걸 갖고요. 내 시간도 영적인 데 투자하고요. 내 행동이나 모든 것을 영적인 데 묻어두세요. 그럼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주렁주렁 열매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 없어져. 떨어져. 오동잎 한 잎도 떨어지면서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왜 늘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에요. 네? 긍정적인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은 그게 입으로 나와요. 네? 늘 비난하고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은 그 안에 그 저주와 미워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늘 저주하고 늘 욕하면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죠. 늘 감사하고 행복하면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당하면요, 부정적인 말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죽게 된다니까 딱 어떻게 돼. 이사야서 38장 10절. 공돔 번역에 좀 리얼하게 나왔으니까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기도예요. 이 얘기예요. 나는 생각하였다. 이제 한창 살 나이에 저승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남은 세월을 빼앗기고 마는구나. 히스기야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한창 나이에 저승의 문에 들어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 세상이 권세 잡고 부자 됐는데 병상에서 죽어야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 죽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 우리 천국은 가니까. 그러나 언제든 죽을 수 있지만은 빨리 죽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해요. 그거 하기도 부족해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선을 베푸고 좋은데 좀 물질을 쓰세요. 낭비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있잖아요. 아니, 사치품 부하는데 그렇게 돈 모으면서 아니, 부모님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 좋은 거 사주면 또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누구한테 사줘본 기억 있습니까? 엄청 기쁘고 엄청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좋은 물건보다, 좋은 옷보다 건강한 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해요. 예? 많은 부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중요해요. 가문의 영광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든 좋은데 하면은 시간 지나면 다 더뎠거든요. 예?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깨닫지만 조금만 나이 들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무정하게 했던 거, 뭐 핍박하게 했던 거, 뭐 이거 다 생각나요. 자기가 부끄러울 거예요. 자기가 막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모두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금주에 어떤 삼성전자 다니시는 어떤 분 교회에서 뭐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가 불신자였을 때 팀원들 주일날 일하러 오면은 다 그냥 자기가 다 날려버리고 다 오는데 꼭 이 예수쟁이 다섯 명은 꼭 와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면박 주고 욕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펑펑 울고 이거 간증하면서 본인도 막 펑펑 울더라. 자기도 펑펑 울어. 아휴, 내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예? 여러분 남만 무정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무정해요. 변화되기 전에 다 무정합니다. 예? 무정해요. 나밖에 몰라요. 남들 상처는 하나도 안 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상처받습니까?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상처받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열매 있게 살려면은 기도의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관. 예? 기도의 관. 매일 만나가 있어요. 단백질도 60kg인 사람은 60g. 계란 두 개 이상 먹으면은 다 요산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 흡수가 안 된대요. 추석 때 고기 좀 드셨죠? 저도 먹었는데요. 저는 그 고기 맛보다 고기 담긴 후라이팬을 씻으면서 이 엄청난 기름이 내 몸속에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닦아도 미끈미끈미끈미끈. 닦아도 미끈미끈미끈.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 빼는 세제로 싹 하면 깨끗해지죠. 우리도 회개,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매일 회개해야지 내 기도의 관이 깨끗해지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관이 홀홀 넘치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우디에서 젊었을 때 일하다 오셨는데 사우디 가서 상수도관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사우디 같은 나라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기름 세면은 아유 빨리 내일 가서 고치든지 천천히 해 이런데요. 상하수도의 균열이 같다. 비상 나라 비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있었어요. 제 세대 때는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수도관 세면은 117에 전화해서 소방대원 같은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수도관을 막았대.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정도 모르나 보네. 알만한 분도 계시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거기 대원이었으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그러지. 사실 거기 대원으로 활동했으면서. 어쨌든 그 수도관. 내오는데 그 수도관을 봤더니 세상에 그 비싼 구리관이더래요. 그럼 구리가 얼마나 비싼데. 원자재 지금 상승해가지고 금값 뛰고 다른 거 하면서 구리를 꼭 언급해요. 구리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집에 지붕을요. 싼 거는 그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싸. 그걸로 하면 이제 비한 건 수명이 한 10년? 요즘은 칼라 강판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 구리 강판으로 해야 되는데 구리가 얼마라고 그걸 그냥 칼라 강판으로 그냥 위에 씌워서 요즘 칼라 강판 많이 해요. 진짜 구리는 비싸가지고 못하는데 만약에 했다 100년 이상 가요. 최하 100년. 우리나라에서 구리로 지붕 씌워진 데가 있어요. 저기 여의도에 국회의원 의사당 위에 녹색 있죠.
구리가 한 100년 지나면은 녹색으로 약간 산화되면서 더 고풍스러운 걸 딱 나타내. 여러분, 민트색 세련돼서 매력있게 이게 아니라 구리가 산화된 거예요. 너무나도 비싼데 이거를 상하수도 관으로 다 싸가지고 그거를 뭐 몇 킬로씩 까니 이게 그래서 만수르가 나온 거예요, 만수르. 그래서 그 물을 그 안에 깨끗하게 흘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혈관 청소도 그렇고 우리 기도의 관 청소도 그렇고 기도가 열리려면 회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려면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관이 좁아져 있으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관이 깨끗하면요 조금만 들어도 졸졸졸졸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자꾸 이거 옛날 얘기하네. 옛날에 수업 안 썼을 때 이게 펌프란 게 있었어요. 또 모르는 척해 하는 여기 고생들 좀 하셨잖아 이거 펌프. 그 한일 자동 펌프 모르세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바뀌었는데 펌프질을 또 해야 되죠. 엄청 마중물하고 힘을 주는데. 기도나 건강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운동에 공통점이 있는데 일정 시간의 양을 투자해야지 꼭 열매를 거둬요. 일정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해도 그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어느 순간을 넘어가야지 이게 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아, 예수님이 뭐 그냥 잠깐 식기도 나오고 잠깐 끊을 수도 있지만 한 시간 기도하고 밤을 새도록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러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살핀다며요. 내가 꼴까닥하고 죽는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내 눈을 보신다면서요. 내 건강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기도의 관을 통해서 내 응답되고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지겠냐고요. 우리는 사실 깨끗하지 않잖아요. 맨날 죄 짓잖아요. 죄된 생각이 막 흘러넘치잖아요.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부글부글 끓었죠. 미움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죠. 저주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죠. 나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죠. 그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어떻게 돼? 계속 들어온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거 받으려면 열심히 이제 청소해야 되죠. 그러면 관이 깨끗해지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깨끗하면은 뭐 고기가 없는데 적당히 뭐 부유물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 지혜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서는 1급 청정수에 1급 고기들이 모여요. 내가 용납하면 용납한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요. 내가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나한테 모여요. 내가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유유상족입니다. 유유상족이에요.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영적인 게 넓혀지고 묶이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세상은.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속여요. 그게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사람 그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나무가 뽑혀가지고 산이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던지리라 기도하면 누가복음에 같이 이제 병행구절 같은데 보면은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긴대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 어떻게 심겨요? 그래서 뽕나무가 해초류가 되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도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제 동영상 보니까 어떤 중국의 개시장이에요. 개시장. 강아지 시장. 어미 개가 이제 쇠사슬을 묶고 있는데 새끼들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가. 그러니까 어미 개가 팔려가는 개를
번쩍 서가지고 사람처럼 서가지고 꼭 한번 안고 뽀뽀하고 보내더라고. 이야, 진짜 감동이 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사지로 갈 때 여러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잘 가, 이게 아니라 속죄예요. 그게 대속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가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고, 명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어요.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 죽기도 하고요, 내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요, 내 건강이 이상해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된다? 늘 잘 된다. 늘 복되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할까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